안녕하세요. 김건우 프로의 장기 방송입니다. 난 기마주차길 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찾기라지면 양찾기. 귀상이가 나오시는 분이 많네. 마상마음이 상단 나가라 주라 했죠. 변을 합정하지 말아는 겁니다. 합정하면 바로 때려보면 됩니다. 마진 줄여주고. 화면 맞는데? 근소령님. 명포해주고. 차가 나가볼까요? 요거는 요수 한번 넣어볼까요? 여기야 가는 수는 많이 보여드렸죠? 병 달라고 하는 거는 많이 보여드렸고, 마 달라고 하는 수를 한번 넣어볼게요. 마 달라고 하면은 차가 이렇게 찍힐 거란 말이죠. 그때 상으로 2병을 때리는 수를 한번 넣어볼게요. 먹으면서 상으로 차를 걸지만, 명포를 달라고 가는 수가 있습니다. 그럼 포가 죽으니까 포를 이렇게 넘겨야 되거든요. 그때 명포가 차를 걸 수가 있습니다. 차 걸리니까, 같이 차를 걸면은 이거 먹고 포가 치더라도 졸로 먹으면서 포가 나는 이득이거든요. 오늘 굉장히 좀 유명한 수입니다. 차가 그러니까 열면은 상이 나가고 계속 뛰어나가면 결국은 차가 죽거든요. 반복수가 아니더라도 이 차는 죽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두면은 내 차도 죽지만 상대 차가 먼저 죽는다는 거죠. 먹고 얘가 먹으면은 졸로 먹으면서 굉장히 유명한 수니까. 포를 이렇게 넘겨서 이제 다음에 상이 때문에 장군이 나오거든요. 마가 이렇게 받으면 안 됩니다. 잘못하면 차가 죽어버리기 때문에 이거 조로 그냥 하나 희생을 합니다. 공을 돌려버리고 희생을 해줘야 됩니다, 이거는. 나사를 역하면 안 되죠. 그렇죠. 이렇게 두고 일단 기마까지 한번 나가서 상대 포를 한번 걸어주고요. 지금 이게 뭐 달릴 끊고 그런 것도 있으니까, 이거는, 포는 죽이면 안 되죠. 졌죠, 이러면. 포를 죽이시면 안 되는데. 그렇습니다. 치하면은 이제 뭐 죽었으니까 안 먹을 수가 없겠죠. 먹고 그때 이제 면포로 달라고 하면은 포를 넘겼을 때제 면포가 넘어서 이 차를 걸어. 그래서 여기 말을 달라고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야지 차가 이제 올라와서 길이 좁아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말을 먼저 달라고 오면은 보통은 이제 차가 올라와서 지키겠죠. 마가 빠지면은 이게 뭐 장구 불러서 상머리 눌리는 것도 있고 나왔을 때도 뭐 여기를 치고 가도 됩니다만 말을 달라고 하면 차가 이제 올라와서 차가 좁아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상치고 면포 달라고 하고 차를 달라고 하고. 이게 졸로 왔다 갔다 하면요 카장은 반복수 때문에 그 전에 죽겠지만 결코 죽습니다. 이렇게 가면은 이거 뭐또 열면은 여기 갖다 죽이거든요. 그럼 또 이게 열겠죠, 그죠? 마가 나가고 병으로 이렇게 또 왔다 갔다 하면은 마가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또 걸리니까 또 이렇게 두겠죠. 그때 상이 빠지면 결코 차가 죽는다는 거죠. 열지 못하니까 죽으니까 이런 수 때문에 결국은 죽거든요. 이렇게 차가 죽는 수도 있다. 뭐, 그런 것도 아시면 되겠고. 이것도 뭐, 유명한 수니까 아시길 거고. 월악마 대국은 집 맞춰 찾기 여는 게 정수입니다. 찾기를 열고 두시는 모르겠고요. 이거는 정수는 아닙니다. 상이 나갔을 때 이게 타겟이 되는 자리라 가지고요. 정수라고는 얘기를 못 드리겠습니다. 변칙이라는 거죠. 위상진처럼 이런 타겟 되는 자리 쓰면은 뭐, 때리고, 뭐 공격 나가는 그런 수에 당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농포도 제가 하지 말라고 얘기를 많이 드렸죠. 상이 나가고 이렇게 세 번째 라인 잡으면서 공격을 갈 수가 있습니다. 치고 나갈 수도 있습니다. 치고 먹으면 차가 나가서 공격을 할 수도 있고요. 그냥 이렇게 세 번째 라인 단순하게 잡아가지고 열고 공격을 갈 수도 있습니다. 이것도 지금 아무 수도 아닙니다. 이거 열 수도 있습니다. 그냥 먹으라고. 먹으면 같이 때려버리거든요. 그럼 이게 병으로 먹었을 때이 포가 졸 먹은 포가 다리가 없어집니다. 그렇게 두면 뭐 먹고 나가는 거죠.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먹고 뭐 일로 뜨든 이거 걸리니까. 그죠? 이렇게 나가면서 병 달라고 하면 합병하면 귀상으로 치고 나가니까요 무조건 죽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게 이렇게 합병하면 귀상으로 때려버립니다. 그러니까 기물이 지금 희생을 될 수밖에 없는 마가 먹으면서 양포가 걸리는 그럴 수도 있고요. 차가 먹으면서 말을 선수로 달라고 할 수도 있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지금은 마로 쳐도 되겠죠. 면포 걸리니까. 그러면 병으로 막으면 또 귀상으로 때려도 되고. 마가 먹어볼까요? 뭐 차가 먹어볼까요? 뭐 같은 맥락입니다만. 차가 먹고 올라가볼게요. 차가 먹고 올라가보고. 마 달라고. 마가 지금 여기 뜨고 싶은데 이게 장군을 먼저 부른 수가 있어가지고요. 궁을 먼저 한번 내려주고 맞대는 수를 두겠습니다. 내려주고. 다음에는 마가 뜨면 차마 양방 걸리니까. 마가 그냥 죽는 부분이죠. 이렇게 두고 맞댑니다. 차 걸려가 차가 피하면 마가 죽으니까. 이렇게 들을 쓰더라도 마가 말을 먹으면 되겠죠? 그렇게 두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들었을 때 차가 치면 차가 맞대리니까 막아먹으면 되겠죠. 막아먹고.
상관이었죠. 말을 먹었으니까 상을 먹어도 됩니다. 그냥 지금만 뭐 깔끔하게 상을 먹고도 될것 같네요. 마가 지금 살기가 좀 힘들어 보이거든요. 그냥 뭐 냅둬도 되긴 하고. 당장은 죽지 않으니까. 차가 뭐 이거를 먹으면 마가 상 먹으면서 두면 되니까요. 이렇게 변으로 합주하면서 양득까지 한번 노려볼게요. 차도 못 나오게 하는 거고요. 당장 죽이지 말자. 뭐 지금 이거 뭐 쳐도 되죠. 치고 먹었을 때 포로 치고 뭐 이렇게 둬도 될것 같고요. 지금 상이 뭐 나오겠다 뭐 그런 의도가 좀 있는 것 같고요. 아니면 차가 이렇게 빠져서 이렇게 상을 달라고 가도 됩니다만. 기마 한번 올려줄게요. 천천히 갑시다. 네, 이렇게 와서 일로 가도 되고. 둘 거는 워낙 많습니다. 이렇게 빠져서 이렇게 상 달라고 하는 것도 있고 뭐할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빠져가지고 이제 공격할 준비를 해볼게요. 천천히 갑시다. 이마도 이렇게 나오면 이제 상으로 칠수 있는 그런 형태가 되는 거고요. 양대까지 때릴까요? 없는 살림에. 급장기니까 좀 감안을 하고 보시고요. 먹고. 차가 나왔기 때문에 이게 포 달라고. 뭐 지금은 근데 산길이 없어가지고 뭐 별건 없긴 하다. 면포라인 잡는 것도 굉장히 좋네요. 이 면포라인. 일단은 여기 가볼까요? 상대 면포를 겨냥해 봅시다. 지금 다리가 두 개라 당장 먹지는 못하지만 겨냥을 해본다는 거죠. 상이 일단 빠졌고 뭐 이거 취한다 뭐 그런 건가요? 포를 이렇게 지금 넘기면 어떻게 되죠? 그냥 상을 죽이라? 일단 포를 그냥 넘겨볼까요? 그냥 면포 한번 달라고. 노골적으로 달라고. 뭐가 부겠다 한번 물어볼까요? 차가 만약에 막게 되면은 그렇죠. 이렇게 두면은 마가 뜨면은 이게 양방 걸리니까 지금 일단 수가 좀 걸렸죠. 마가 뜨면서 차 걸리고 포 걸리고 양방 수좀 되겠습니다. 일단 뭐 뜹시다 달라고 하고요. 그래도 뭐 폰데 먹어야죠. 그죠? 차 걸려가 차가 뭐 여기 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뭐 여기 온다. 뭐 일단 이거 먹으면 이거 먹었을 때 마가 또 뜨면서 장군 나오니까 이거는 뭐 무조건 이걸 칩니다. 먹고 생각하는 거죠. 뭐 이걸 먹든지 이걸 먹든지 알아가 먹으라고 하고. 이거를 먹으면 이제 마가 이렇게 빠지면서 또 장구를 부를 수가 있는 거죠. 아마 이거를 먹어야 될것 같은데. 이거를 먹으면 이제 차가 또 빠져서 차를 달라고 하는 수도. 좋은 수로. 오, 야, 이거는. 이게 이제 빠지면서 장구 부르면 상이 같이 뜨면서 장구 부르는 수가 좀 있거든요. 그거를 좀 생각을 해야 됩니다. 마가 뭐 때리면서 장구를 부르고 싶은데 상이 같이 때리는 장군이 있거든요. 같이 뜨면서 장군, 멍군 장군 하는 수가 좀 있다는 거죠. 그래도 뭐별수 없긴 합니다만. 이, 지금, 마 때문에 여기 궁도 좀 부동이고 굉장히 좀안 좋은 형태입니다. 먹으면서 장구 부르면 상이 때문에 장구 부른다. 먹으면 마가 먹는다. 마가 이거 치고 나오면 좀 형태가 풀리네. 포가 지금 이걸 쳐도 되죠. 포 상타하면 차가 말을 먹나요? 그것도 좀 생각을 해야 돼. 일단은 먹어보죠. 포 상타로 그냥 가봅시다. 단계라게 뜰게요. 간결하게. 마가 먹으면 이제 이정 치면은 그냥 외통 나오는 각이죠. 차가 이제 요거를 먹으면 포를 요렇게 넘겨서 장구 부를 수도 있겠네요. 예, 차가 채웠는데 요걸 요렇게 장구를 부르면 어떻게 되는가? 포가 먹으면 포가 이렇게 다시 와서 먹으면 되죠. 이렇게 장구를 한번 부를까요? 공기를 넘으면서 포장구. 차가 지금 피하겠죠? 그러면 이제 차 포장을 부르면서 외통 각이 나올 것 같습니다. 먹어버리시네요. 그러면 뭐 이게 또차 먹으면 되고 이제 앞장을 바르면 지금 막을 수가 없습니다. 앞장을 부르면 지금 외통이기 때문에 이렇게 두더라도 지금 앞장을 불렀을 때 자포장을 부르면 이사를 받으면은 이 장군의 외통 나오는 형태거든요. 그 이사를 받으면 이게 빠지면서 장군의 2차를 잡는 수가 좀둘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 이제 자포장을 부릅시다. 자포장 불렀을 때 만약에 이렇게 받으면은 이 차장이 지금 집니다. 장기가 포로밖에 못 받기 때문에 차가 이사 때문에 외통이거든요. 많이 있어가지고 그렇죠. 이렇게밖에 못 받습니다. 그때 이제 빠지는 장군 부르면은 이 차가 좀 죽는 형태가 나오고요. 아니면은 여기를 그냥 취하면은 마가 먹었을 때 여기 장군 외통인가요? 뭐 이런 것도 둘 수가 있네요. 자포타하고 여기 장군 외통수 그것도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거 먹어볼까요? 이렇게? 뭐둘수 있는 게 많아가지고 마 이사가지고 이사 포장이니까 이사가 부동이니까 요렇게 외통이 나오겠네. 그렇죠. 잘 봤습니다. 여기서 이게 보면은 이게 장구를 불렀을 때 아까 여기서 이게 자포장을 불렀을 때
이 궁을 돈지로 모아간단 말이죠. 궁이 돈지로 모아갑니다. 마정이니까. 살을 이렇게 받는 수가 있거든요. 그럼 여기서 이렇게 장구를 불렀을 때, 이게 지금 이렇게 내리 모아니까, 차장 막지를 모아니까 포로밖에 못 받거든요. 이렇게 받으면 이 마가이스가 이렇게 돌진 외통이 나옵니다. 그죠? 마가이스가 궁으로 못 먹고, 포가이스가 살을 못 먹는. 이런 외통이 나오는 거고요. 지금 불렀을 때, 이렇게 받으셨단 말이죠. 그러면, 여기를 먹는 수가 좋네요. 여기를 먹는 수가, 먹었을 때 마가 있으니까 이렇게 외통이 나와요. 이런 형태가 좀 되고. 그럼 여기를 먹었을 때 상대방분이 이거를 취할 수가 있거든요. 여기 장구를 방비하겠다고. 그죠? 뭐 이렇게 먹으면 이렇게 먹겠다 둘수 있는데 이렇게 먹으면 어떻게 되냐면은 이렇게 먹으면서 외통이 나와버립니다. 차가 있어가 공으로 못 먹고 포가 있어가 또 살을 못 먹는 이런 외통이 나온다는 거죠. 이런 수가 좀 있다는 거 아시면 되겠습니다. 원앙마대국 한번 더 가볼게요. 일단 진마 쫓아낄 원앙은 진마 쫓아끼는 게 정수가 되겠습니다. 귀마는 귀마 쫓아낄. 호야님 어서오세요. 일단 명파 해주고요. 네, 귀상 진출하고. 네, 이런 탁켓 되는 자리 좋지 않다는 거죠. 이 탁켓이 되는 게 자리를 일단 올려서 방비를 한다는 건데, 이러면은 좌차가 나가서 공격을 해볼까요? 뭐, 귀마가 나가가지고 뭐, 둘 수도 있는데, 이렇게 두고, 일단 여기가 일단 급소같습니다. 합병하면 치니까 이렇게 두겠죠. 그때 상이 나가가지고 또 양득을 달러 가고요. 포로 받으면 병 조를 밀면서 양득을 쳐버리니까요. 차로 이렇게 지킬 수도 있거든요. 요거를 쓰면은 상으로 여기를 때리면서 먹었을 때 차가 말을 때릴 수가 있으니까 그건 안 되고요. 차가 지금 지킬 수는 있죠. 그런데 포가 이렇게 넘어서 차가 죽어버리니까 그 수가 지금 안될 거고요. 그리고 이렇게 두면은 여길 때리는 수가 되죠. 먹으면 뒤에 마가 쓰러지니까 일단 수가 걸렸습니다. 또 때릴 수가 있죠. 또 때리면 먹었을 때 먹으면 마가 이렇게 뜨겠다. 이런 수가 좀 있네요. 일단 마가 나갈게요. 귀마가 나가서 지켜주고. 이거 어차피 먹지 못합니다. 먹으면 뒤에 마가 쓰러지니까. 네, 먹으면 마를 먹을 수가 있으니까. 그냥 마가 나가는 수도 충분히 둘수 있습니다. 먹었을 때, 이제 지금 양등 칠 수가 있죠. 먹고 먹었을 때 마가 뜨면 같이 이거 마 때릴 수가 있거든요. 마가 포를 치면 포를 먹으면서 계속 명포를 잡자고 가는 그런 수를 두려고 귀마를 그냥 올린 겁니다. 이해가 가시죠? 다음에는 지금 양득을 칩니다. 응수를 안 하면은. 먹고 갈게요. 맞더라도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여기를 먹는 수가 있어가지고 양득을 때리고 가볼게요. 공격적으로도 먹겠습니다. 때리고. 먹으면 마가 먹었을 때, 이제 차가 먹었을 때 병으로 먹고 차가 먹었을 때 마가 여기 떠가지고 걸기를 한다는 거죠. 뭐다 걸겠다. 같이 마를 먹죠. 뭐. 그죠? 먹으면 같이 면포 먹으면 되니까. 마감, 뭐, 이거를 먹으면은 점수가 좀 동일한 부분이고. 이렇게 두면 되겠죠. 뭐, 별 뜻이 없다는 겁니다. 상대가 이제 여기 와서 말을 달라고 하면 조를 요렇게 썰어가지고 차가 말을 지켜주니까 그 수도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어차피 근데 마가 이렇게 뛰어나가기 위해서 조를 이렇게 쓸고 말을 뛰어나갈 준비를 할 겁니다. 마가 떠가지고, 면포 잡는 자리, 이런 자리 떠가지고 계속 공격을 할 겁니다. 그냥 말을 잡을 수도 있죠. 말을 잡고 장구를 물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뭐 살을 때리는 이런 공격을 할 수도 있죠. 차가 이제 올라와서 뭔가 대응을 하시겠다 이런 느낌인 거예요. 뭐 아까와 같이 얘기했다시피 이거 열어가지고 일단 막아 나갈 준비를 하겠습니다. 차가 올라오면은 상위 뭐 다시 원위치를 하면 되겠죠. 상위 걸려가지고 뭐 팁시다. 그냥 죽이긴 그렇고 그죠? 그쵸. 이렇게 두면은 그냥 막아 나가겠습니다. 졸라려고 했지만은 막아 나가면서 지켜주면서 다음에 마가 떠가지고 면포를 그냥 달라고 한다는 거죠. 이 떠버리면 면포 날아가니까 이거 먹을 그게 안 되죠. 면포 쳐버리면 다음에 마가 또 뜨면서 뭐 장군이나 월은 계속 공격이 나올 수가 있으니까. 네, 지금 급장기 공략하고 있습니다. 프로가 뭐 급장기 둔다고 이게 뭐 양악을 하니 뭐 나쁘게 뭐 얘기를 하지 마시고요. 지금 저도 이게 급장기 두면 그게 재밌지 않습니다. 급장기 본다고 해가지고, 아, 둔다고 해가지고 이게 프로가 뭐 급장기 두는 게 뭔가 재미가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원하시니까 지금 두는 거지. 급탈출을 이제 여러분들 하시게끔 좀 도움을 주는 교육방송이라 좀 생각을 좋게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가 뜨면은 이 상기자가 차가 이게 막지를 못합니다. 마가 뜨면 그냥 포가 죽는 형태거든요. 지금 차가 이제 올라와서 마 뜨는 수로 방비를 하면은 뒤에 상이 또 죽는다는 거죠. 뭐 그런 식으로 공략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차가 올라와서 마 뜨면은 얌차로 먹어버리겠다 두면은 그냥 상 먹으면 되죠. 그죠? 그 정도 되겠죠? 지금은 이거 때리고 그냥 공이죠. 이걸 먹어도 됩니다. 이거 먹는 순간 왜 선수냐면 마작이 차가 떨어지기 때문에 이거 먹어도 그냥 선수라는 거죠. 차가 못 먹죠. 포로 치니까. 이래도 됩니다. 장군이죠. 장군 한번 불러주고. 아, 같이 차를 건다 이런 건가요? 같이 차를 건다.
먹으면 같이 차를 먹겠다 이런 얘기네. 일단 뭐 마장이 선수니까 무조건 장구를 불러줘야 됩니다. 무조건 장구를 불러주고 청구감이는 뭐 이거 먹는 거죠. 아이고 감사합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다음에 마장 몇 통이네. 차를 안 먹어도 되네요. 빼긴 잘 넣었어요. 지금 마장을 못 보시는 바람에 이런 형태가 나온 거죠. 마장 불렀을 때 만약에 공을 내리면은 뭐 어차피 차가 걸려 있으니까 뭐 이거를 치고 가도 되겠고요. 그렇죠? 포도 걸리고 뭐 차도 걸리고 이런 식으로 소화 되니까 저도 차가 걸려 있으니까 뭐 이런 식으로 볼 수도 있겠고. 상대는 이제 이렇게 놔가지고 뭐 이걸 먹으면은 뭐 차가 뭐 말을 달라고 하던가 뭐 이런 걸둔거 같은데 어차피 이게 이렇게 두면 포가 있어가지고 면포를 치니까 이수에 그냥 대국이 끝난 것 같습니다. 방법이 없죠. 내려갈 수밖에 없으니까 맞아 이건 끝나는. 차를 먹을 필요도 없는 그런 수가 되겠습니다. 잘 넣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구독, 좋아요, 짱구!